이제 분위기를 좀 더 업시키기 위해서 업시키는 것보다는 약간 더 옛날 추억을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네. 이 노래들 또 쭉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 이 노래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니까 뭐 지금도 지금까지도 불렀던 노래도 다 알겠지만 이 노래는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. 준비되었나? 하실까요? 무슨 노래인지 알겠어요? 너무 잘하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간에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단 내가 시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그려만 봤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 고개 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막 태권 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제자매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진 않아 왜? 한 번 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하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 나쁘고 하지만 다시 울고 자 어머니께 왔습니다 이때가 99년이었죠. 99년. 네, 99년. 네. 태우가 고등학교 2학년 때. 아. 태우리. 아, 맞아. 준이가 20대였을 때. 네, 맞아.